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나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뭐 상당히 긍정적이죠. 전고점 돌파 직전까지가 있으니까 좀 이틀 조정하고 또다시 반등해서 아마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울러 코스피 역시도 뭔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저점을 유지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투자 집계에서는 보면 역시 누가 주로 사냐면 오늘도 27일 날이니까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죠. 금융 투자는 상당히 많이 사다가 이번에 떨어뜨렸어요. 어쨌든 아마 이제 12월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윈도 드레싱 가능성이 점점 이제 높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9일로 예정됐나요? 그것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트럼프와 시진핑의 좋은 합의가 나온다면 시장은 많이 환호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어려웠던 것이 이제 그 증권사가 이자로 투자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 거죠.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이번 실적 개선이 거의 그런 일로 많이 변했고요. 이제 또 하나가 그 이번에 그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투자 수익을 늘리는데 그 중요한 것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 거냐. 시장은 빠른 속도로 뭔가가 조금씩 여러분을 환호를 나파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는 끊임없이 중소형 주장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2033을 보면 전고점을 얘는 벌써 돌파하기 직전에 가 있고요. 204 그죠? 그다음에 202 코스닥이 대형주는 벌써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다음에 003 중형주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4 소형주죠. 그럼 대형주는요? 202 아직 대형주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했네요. 그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중소형주가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형주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사갖고 와야 되는지, 어제도 제가 좋은 팁을 드렸던 종목이 뭐였었나요? 바로 무료 방송에 들었던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죠. 아우, 지금 이거 여러분이 잘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한 실적 개선되면서 동시에 이거 핵심은 아마 12월 1일, 12월 1일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가 현빈과 김세현인가요? 그두 분의 주제가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면 테마로서 실적까지 개선되어 있는 데다가 테마가 붙어서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무료 회원들과 유료 회원들은 계속 사서 아니 우리 유료 회원 전문가님 10% 수익 났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무료 회원들도 똑같이 줬기 때문에 아마 수익이 10%는 났을 것으로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팔 건가요? 좋은 기업은 어떡한다? 갈 때까지 가버린다. 잘 들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저 이렇게 막 종목을 공개해도 되나요? 여러분이 더 좋은 종목이 수두룩해요. 여러분이 찾아보기만 하면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올라, 그동안 공매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종목 하나가 또 삼성전기죠. 삼성전기가 실적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공매도 세력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뭔가가 이제는 21선을 올라타고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어떡할까요? 추세를 돌파했나요? 추세를 돌파했으면 한번 사볼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서서히 생겼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전략. 오, 그런데요. 자,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랭킹 한달 공매도가 랭킹 거의 지금도 아직도 그 대차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뭔가가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추세 전환하면 여러분은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죠. 왜 이렇게 좋냐고요? 좋은 종목은 어떻게 한다? 들고 간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이 왜 그러면 이 삼성전기를 사야 되냐?
전기차 배터리에 만드는 핵심이 여기 적층 세라믹, 네, 콘덴사에 납품하는 이 기업이 삼성 SDI보다 오히려 실적이 두 배를 냈습니다. 그렇죠? 삼성 SDI보다 실적을 두 배로 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자, 오늘 공모 종목들을 몇 개를 한번 공개를 해볼 텐데요. 유료원들이 들고 가는 종목, 또 강력하게 우리가 매수해서 가고 있는 종목은 역시 누구냐면 멀티 캠퍼스입니다. 참 잘하고 있죠. 아유, 뭐 깔끔하게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가고 있는데요. 자, 종목들은 살 종목이 뭐 널 그죠? 이게 다 매수해서 올라간 자리입니다. 잘하고 있죠. 그죠? 특히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뭐 제가 필라코리아는 뭐 거의 지금 뭐 240%가 넘어서 지금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가 종목을 사서 어떻게 가야 될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예, 중요하다. 근데 요즘에 이제 핫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도 나왔지만 그 다음에 대원 미디어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짭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은 꾸준히 제가 모아가라는 것은 무료방송 작년 10월 2일 날인가 드린 파라다이스가 제가 무료방송에서 얘기했죠? 했나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꾸준히 모아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파라다이스가 이날 제가 무료 추천주로 나갔던 종목이니까 뭐 공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예, 꾸준히 매수하는 게 그동안에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켰습니다. 그죠? 뭐 수익은 나 있지만, 그죠? 이 종목은 당연히 그동안 투자 금액이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걷어들일 일만 남았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 아영정도의 파라다이스 시티가 완공돼서 중국인들도 오고, 그 다음에 이 자체에 공연장도 벌리고 또 골프장도 있고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엄청난 일이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영종도에 또다시 호텔 세 개를 짓는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가 카지노까지 짓는 프로젝트를 지금 아마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좋은 일은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예, 한꺼번에만 매수하지 말고 분할 매수로 꾸준히 들고 간다면 상당히 좋은 일은 벌릴 수 있다. 뭐 이것만 나가고 있나요? 지금 뭐 건설회사 역시 잘 가고 있습니다. 예. 대림산업도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종목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다 이게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하게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식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상당히 중요하다. 자,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이 양시장에서 전부 올라오면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갈지 또 배당을 지난번에 아마 잠깐 보여줬던 종목이 배당이 너무 많이 주고요. 전문가님 배당 많이 주는 종목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배당이 상당히 많이 주는 종목들이 오늘도 상당히 강하게 나왔는데요. 그죠? 상당히 강하게 나갔죠. 자, 뭐 60일 돌파하고 한번 눌렀다가 또 나갑니다. 그죠? 이 배당이 상당히 얼마? 5% 이상. 배당 수익률이 거의 6% 가까이 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시장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죠? 오늘 전체적인 바이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종목만 지난번에 살짝 보여줬던 종목이 차바이오텍인데요. 네, 올라갔죠. 자, 뭔가가 좋은 일을 벌리고 있죠. 전문가님 추가 매수할까요? 우리 유리원에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번에 그 금감원장이 한 얘기가 뭐였었죠? 예, 이제 4분기 연속으로 부진해도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 일이 이제는 바이오 종목에선 되도록이면 완화를 시켜주겠다 이러면서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졌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 하면 자, 증권사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하지 마라. 지금 아주 이번에 큰 사건이 또 하나 터졌죠. 예, 이번에 그
두 군데 증권사에서 그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죠. 예, 투자 수익을 뭐죠? 중국에 그 투자했던 그 자산 유동화 기업보험을 펀드나 신탁 운영에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사람들이 손실이 495억, 부도나면서 495억이 날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건을 내가, 그래서 이 손해본 증권사에서는 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꺼냈고요. 증권사들은 지금 1650억의 상당의 돈이 지금 부도가 나면서 중국에서 이런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어서 형사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럼 개인 투자의 495억,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바른전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대주주가 뭘 했죠? 작전을 했죠. 작전 세력께서 돈을 먹고, 뭐, 가수의 남편이라 그러는데, 역시, 예, 구속이 됐죠. 그 주가는 폭락했고요. 이 기업을,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은 부실 기업을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 영업이익을 전혀 이렇게 못 내고 있잖아요. 1년, 벌써 뭐죠? 2년째가 영업이익을 못 내고, 유보율도 다 까먹어서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유보율을 다 까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 기업의 자본금, 자기 자본을 다 까먹은 거예요. 자기 자본을 까먹고 영업을 한다고 결국은 뭐예요? 잘안 되니까 주가를 끌어올려서 장난치다가 결국은 구속된 거잖아요. 그러면 억울하게 당하는 건 누구예요? 공부가 있는, 안돼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또 손실로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이 감자가 저 부분 자본 잠식돼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런 일을 벌리고요. 증자 늘려가면서 하다가 결국 한번 보세요. 얘가 무슨 돈을 벌었나요? 한번 재무정보를 보면, 그죠? 이게 이자를 지금 뭐요? 1년, 2년째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기업들을 뭐라 그런다? 안개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자도 못 내는, 돈을 벌어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니까. 그냥 차트만으로 보거나, 그 다음에 추천주라는 이름 때문에 매수한 사람들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신당부하거나 하는 게 뭐죠? 제발 좀돈좀 버는 기업에다 동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주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기업이 돈을 벌면 그 기업의 자기 자본이 커지고요. 자기 자본이 커졌다는 것은 기업이 돈을 잘 벌었다는 거고, 돈을 잘 버니까 결국 기업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지만 우리 유료원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자본금이라는 게 이렇게 증자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는 이미, 예, 자본금보다도 적었더라는 것은 뭐죠? 자본 잠식이 된 거잖아요. 자본 잠식이 됐다는 건 그만큼 지금 현금 흐름에서 107억 적자에, 그 다음에 237억 또 적자에, 130억 또 적자, 이렇게 되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더구나, 그러니까 돈을 벌수 없으니까 대주주가 뭘 했어요? 작전세로 끌어들여가지고 주가 조작해서 결국은 구속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정지가 돼버리면, 만약에 감자가 된다지, 그러면 개인 투자는 오로지 다 주가 폭락해서 떨어져. 감자당해서, 그죠? 아직은 감자 단계는 조금 남아있을지 몰라도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져서. 그러면 하나만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기업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꼭 가져가야 됩니다. 기업이라는 게 뭐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업이라는 건 뭐를 하려고 그런 거죠? 돈을 벌려고 그런 겁니다. 그죠? 돈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죠? 조금은 어려운 용어로 하면 영업이익이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이 가져가고 있는 본질이에요. 본질. 기업의 본질이 뭐냐? 당연히 영업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이라는 건 영업이익을 못 낸다 그러면 이건 투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트레이더나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가치 개념을 한번 보자고요. 가치가 뭘까요? 자, 우리 유료원들한테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일부를 할수 없이 제가 아주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치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성장 가치죠. 성장을 한다는 건 기업이 뭐죠? 성장을 한다는 자기 자본 대비 계속해서 성장 가치가 나가니까 이게 ROE잖아요. 그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 점점 커진다는 건 기업이 성장한다는, 성장한다는 건 성장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성장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자본이 커지죠. 그러니까 성장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나와요? 수익 가치가 생기잖아요. 그죠? 수익이 생기니까 수익 가치. 이게, 이걸 판단하는 게 뭐예요? 퍼. 그죠? 퍼는 자기 자본, 여기에 뭐예요? EPS가 있어야 되잖아요. EPS요. 그죠? 주당 자산 가치가 커져야 되잖아요. 수익 가치가 커지려면. 자, 세 번째. 이렇게 성장 가치가 있고 수익 가치가 있으면 세 번이 뭐예요? 자산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기업이 성장해서 수익을 내게 되면 그 수익은 어디로 쌓이는 거예요? 자본 총계에 쌓이니까 자기 자본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자산 가치는 뭐다? 순수 재산이잖아요. 부채를 뺀. 이런 기본적인 가치 개념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렇게 배웠다면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여러분이 장기 투자로 동업 조건이잖아요. 이 동업 조건이 안 맞는 기업을 매수하면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여러분한테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주가가 급등 나갔다. 그래서 이거 바른전자가 급등 나가서 여기서 매수해서 이걸 먹겠다고 아우성 치느니. 자, 얼마나 좋은지. 자, 필라 코리아를 보면. 예? 얼마나 좋은지. 이게 우리 상한가가 갑니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어가서 벌써 240%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진짜 커지는지 한번 보자. 그죠? 영업, 아까 수익가치라고 하니까 영업이익이 점점 커지죠. 작년 실적을 또 넘었죠. 그죠? ROE를 한번 보자. ROE가 어떻게 됐어요? 2017년에 살아나더니 이번에 21.61. ROE가 꾸준히 커지고 있죠? ROE가 어디 마이너스가 있나요? 그럼 자산 가치는 어떻게 해요? PBR이 0.94. 그래서 이건 부진했죠, 2017년에. 2017년부터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2.8. 점점 커지니까 1.57, 1.15, 2.8 계속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는 가는 거예요. 그럼 바른전자를 한번 보자. 어떻게 됐나? 바른전자를 보면, 자, 이 기업이 뭐예요? 영업이익을 냅니까? 그럼 수익가치가 커지는가요? 안 커지지요. 또 이게 그럼 ROE가 커지나요? ROE가 계속 많아요. 자기 자본 성장률이 어떻게 해요? 폭락하고 있어요. 그럼 PBR은 커질까요? PBR도 당연히 커지기 어렵겠죠. 점점 커졌다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왜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식을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가치 투자란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장기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나고 여러분이 투자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투자 방법이, 그래서 이런 주식을 무조건 사서 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축하면 은행의 이자에 수십 배를 주면서 여러분이 부자로 안내해 주는 겁니다. 기본 개념이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자꾸만 엉뚱한 일만 벌리고 재무 분석을 안 보고 그저 주가만 사니까, 가격만 하니까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한번 보시죠. 뭐 이런 종목이 돈을 못 버나요? 얼마나 요동치고 갑니까? 휠라코리아도 그냥 갔을까요? 가다가 찔뻑 이러면서 가는데 이걸 이럴 때 과감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그죠? 누구냐?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부실 기업을 다 버려버리고요. 영업이익을, 물론 기업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을 못 내다가 실적이 개선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피터 린치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기업을 매수할 때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예? 재무제표에 올라간 거 보고 투자해도 늦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급합니다. 그래서 무슨 차트로 봐서 급등주를 먹어야 되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급등주를 먹어서 부자 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 20여 년 동안 주식 투자해 보면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해서 보면 역시 좋은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주식을 사서 여러분이 동업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저절로 부자 만들어주지 않나요? 그죠?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강력 들고 가면 큰 수익을 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매수했을 때는 여러분이 깡통도 안 나고 떳떳하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한테 내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좋은 기업에 투자했거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안심을 시킬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주식 투자라면 늘 들어온 얘기가 주식 투자하면 패가 망신해. 주식 투자하면 망하는 수가 있어. 다 이런 것들은 다 부실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여러분을 깡통으로 내몰거나 여러분이 돈을 잃게 만드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주식은 핵심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인 투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언제나 투자가 잘못된다는 것을 알 때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오늘도 제가 큰 팁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의 정석으로 가는 길을 정말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갈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